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9월 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대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란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불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기준이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살리시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매일매일 순종하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의 삶이 그리고 나의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 곳곳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곳곳마다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53년 동안 남유다에서 활동하면서 요시야 왕부터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그리고 그대랴 총독까지 다섯 명의 왕과 한 명의 총독 그 시대를 다 거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그런 재앙들에 대해서 매우 깊게 관심을 두었던 사람이지요. 예레미야의 사역은 패역하고 혼란스럽고 아픈 그 시대에 그 아픔을 더 쓰라리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말씀은 그 아픔을 영원히 덧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처방이라는 것을 전하는 그 예레미야 말고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남유다 왕국 그 말기 때의 시대인데요. 국제정세를 간단히 보면 격동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남유다를 압제하던 그 아수르의 세력이 약화되었으나 바벨론이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고요. 아수르가 망해간다고 해서 좋아할 것은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더욱더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남유다를 계속해서 압제하였기 때문입니다. 압제하고 억누르는 정도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었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요, 남유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소위 뼈를 때린다는 그 말, 그것을 이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를 향해서 계속해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남유다의 죄악 때문에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이라는 그의 그 계속된 말씀에서 그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희들이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전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달려드는 게 그 당시 백성들의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반응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정말 힘든 시기에 정말 수도 없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이 예레미야서 이 성경책은 성경 중에서 예언서에 속하는 책이지요. 예언서, 예언자에서 이 예라는 글자는
한자, 미리 예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예금이라는 단어에 쓰이는 그 예. 그 단어의 그 의미를 두고 보자면, 예언자는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막 신비하게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존재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분명하게 그들의 잘못된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회복에 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예언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물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느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이 예레미야의 사역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깨우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과 그 계획하심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반응이 참 미련해 보일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그런 사랑인데,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심판과 회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뜻과 그 마음과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왕 시대에 예레미야가 대적자들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적자들은 바로 정치적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같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예레미야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어제 살펴보신 예레미야 26장 1절로 15절까지의 그 말씀 속에서는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그 재앙을,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다가 이 대적자들에게 잡히고 체포되었습니다. 그 대적들, 정치적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과 함께 고관들에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여야 마땅하다고 계속해서 외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들은 이 예레미야라는 이 예언자를 언제 죽일 것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내버려둘 것인가, 이것의 문제로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중대한 그 말씀 앞에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말씀,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말씀을 선포한 이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에만 혈안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 근본 문제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고 무너지는 나는 지금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인생길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고 중요한 문제인데, 한 개인을 놓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죽이느냐 살리느냐만 결정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이 공동체가, 이 나라와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 이와 같지 않을까요? 예레미야는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 불리한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면 반드시 무제한 피를 흘리게 한그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강력하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고관들과 백성들은 이제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선포, 그 존재 자체가 참 불편하지만 차마 그렇다고 휩쓸려서, 여론에 휩쓸려서 죽일 수도 없고, 이제 백성들의 여론이 갑자기 뒤바뀐 것이지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그 앞으로의 상황을 종잡을 수 없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도와주는 그 손길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서 진리를 외치는 그 사명은요, 참 외롭고 험난한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어떠했습니까? 핍박에도 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지 못하면서도 나의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 잘 섬기는 줄로 착각하는 인생이 그 또한 참 많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나도 모르는 새에 나의 믿음과 나의 생각이 그리고 나의 우둔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나의 판단에 가로막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심어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며 수시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읽으신 이 본문 17절부터는 백성들의 그 장로 중 몇 사람들의 뜻에 백성들이 마음을 바꿔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럴까? 그것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의 분노가 이제는 두려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려움이 되었기 때문에 눈과 마음이 조금이라도 바르게 뜨여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언자 미가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미가는 히스기야 시대의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미가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했었습니다. 미가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사실 이 예언은요, 히스기야 왕 14년 때 아수르 왕 산헤립에 의해서 일어날 것이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요. 히스기야 왕은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취소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겠다 약속도 하셨고요. 그의 생명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자신의 예언이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죽임당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회개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나의 판단을 뒤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반응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응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회개함으로 반응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 앞에 엎드러지지 않은 이들을 다시 생각해 보실까요? 도대체 그들은 왜 그렇게 말씀 앞에서 망가진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상식에는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성전 신앙 안에서만 살아오던 이들에게 예레미야의 이 예언과 이 선포는 참 거북하고 그리고 하나님 신앙 안에서 정말 불경하게 그들 스스로는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이미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그 본질이 무너져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예언자의 선포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보지도 못하고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사망으로 가는 길만 바라보고 있는 이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눈에만 보이는 성전이 남겨져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살리느냐 죽이느냐로만 그 거부감을 표현하려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 용서를 이들은 제대로 알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날마다 때마다 부어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유한한 판단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취사 선택했던 그러한 믿음의 모습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처럼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명확하게 묵도되고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의 20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른 반응을 보인 여호야김 왕의 모습이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미야의 아들 우리아가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으로, 정말 똑같은 말씀으로 재앙이 내릴 것을 경고했는데 이 여호야김 왕은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아를 바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는 애굽으로 도망까지 갔지만 여호야김이 그를 끝까지 잡아내게 해서 처참하게 죽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아의 처지가 사실은 이 예레미야의 처지가 될 뻔한 것이기도 합니다. 악독한 왕, 그리고 우매한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기 때문에 늘 이런 위기 속에서 예레미야의 사역은 이어져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들 속에서도 사반의 아들 아히감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아히감이라는 사람은 요시아 왕 때 서기관을 지냈던 사람인데요. 이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체험한 사람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곳곳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예레미야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신 이야기부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곳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설령 가장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 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저 오늘만 사는 사람들,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불의하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몰락과 파괴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한 결과는 엄청난 반대에 부딪힐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이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늘 함께 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리라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미가 선지자를 살려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나왔던 그 여호야김은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예언자 우리아를 죽이고 그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말씀을 선포하는 이는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야 할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마땅한 의무가 우리 삶에 명확하게 있음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리는 인정하지만 그 진리가 요구하는 것은 모른 채 하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의 생각 안에서 맞춰지는 그 말씀으로만 이 시대를, 나의 삶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나의 지난 날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